진심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티가 안 나긴 해. 어설프게 미울 때나 싸움도 걸고 욕도 하고 남들이 알아채는 거지. 진짜 증오는 아무도 모르게, 미움받는 당사자도 모르게. 질투심은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질투심은 겉으로 티가 안 나는 질투심입니다.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 아끼는 척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미워하는, 그래서 질투당하는 사람도 주변 사람들도 모르는 질투심이 중국에 가서는 가장 파괴적이게 드러나게 되죠. 그런 질투심이 너무 잘 드러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바로 퍼펙트 블루인데요. 3인조 걸그룹이던 미마는 여배우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그때부터 스토킹을 겪게 됩니다. 불안한 현실 속에서 미마의 편이 되어주는 건 그녀의 매니저 루미인데요. 미마는 갈수록 고통스럽고 힘든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현실은 날이 갈수록 기괴해져 가는데요. 그런데 미마를 괴롭게 한 사람들이 하나씩 의문의 죽음을 맞고 미마는 점차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게 됩니다. 현실에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자신이 있는 것 같은 불안을 겪게 된 미마 앞에 자기와 똑같은 모습을 한또 다른 미마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름 아닌 매니저 루미였는데요. 매니저 루미는 사실 미마를 아꼈던 게 아니라 속으로 증오에 가까운 질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마를 죽이고 자기 자신이 미마가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죠. 루미는 스스로 자신이 미마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고, 그러기 위해선 진짜 미마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미마를 위해주는 척 하면서 미마와 가까이 지내며 미마에게 더안 좋은 선택을 하게끔 몰아가고, 미마를 불행하게 했던 건 바로 루미였던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루미 같은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 싫을 것입니다. 대놓고 질투심을 드러내어 공격성을 드러내는 사람도 싫은데, 겉과 속이 다른 루미 같은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이지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오늘 영상에서 이런 루미 같은 사람을 알아보고 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또한 이 애니메이션 결말 역시 미마가 매니저 루미에게 자기 자신을 빼앗기는 결말이 아닙니다. 루미는 결국 정신병원에 갇혀 여전히 자신이 미마라 믿는 망상에 빠져 사는 반면, 루미는 자신을 지키며 자기 자신이 바로 미마라 외치며 미소 지으며 끝나는 게 바로 이 퍼펙트 블루의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런 여우 같은 겉과 속이 다른 매우 위험한 질투를 하는 사람의 심리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척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돋보여야 한다는 집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없는 장점을 가진 상대를 보면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미움의 발톱을 길러내게 되죠. 이들은 대놓고 질투심을 티내는 사람들과는 달리 오히려 자신이 질투심을 느끼는 그 상대와 친해지려고 애씁니다. 가까이 지내면서 상대를 감시하고픈 충동도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상대에게 좋은 게 생기면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려고 하고, 상대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상대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이건 질투하는 상대를 지배하고 싶은 심리 때문인데요.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 아끼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증오에 가까운 질투심을 가진 사람은 여우와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속아 친한 사이가 되고, 상대가 자신을 진짜 믿게 될때 이들은 흥이 난 여우가 되죠. 우리는 이런 여우 노름에 속지 말아야 하고, 이런 여우가 흥이나 춤을 추는 걸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들을 알아보는 건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질투심을 숨긴 채
겉으로 좋아하는 것처럼 구는 사람. 그래서 질투당하는 당사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조차 그 사람이 질투하는 사람이라는 걸 모른다면 그 위험한 질투심은 완벽범죄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위험한 질투심을 알아보는 매우 확실한 단서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매우 모순적이면서도 격차가 심한 호의를 베풉니다. 어떤 식이냐면 누구나 해줄 법한 쉬운 매너는 절대로 자기가 질투하는 사람에게 해주려 하지 않지만 뜬금없이 갑자기 커다란 호의를 질투하는 상대에게 해준다는 것이죠. 질투하는 상대는 보통 사람이라면 서로서로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보일 수 있는 사소한 매너는 무시하지만 갑자기 커다란 호의를 사람들이 있는 데서 보입니다. 쉬운 매너는 무시하고 부담스러운 호의를 갑자기 베푸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통 사람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해줄 법한 매너는 스킵한 채 보통 사람이라면 해주기 싫은 그래서 안 할 법한 과한 호의를 해주면서 갑작스레 상대를 지나치게 아끼는 것처럼 구는 것이죠. 이런 행동은 본심은 질투하는 상대를 싫어하지만 상대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질투하는 상대를 자신이 좋아하는 것처럼 알리고 각인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계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데요. 자신이 베풀려는 과한 호의가 거절당하면 이들은 매우 강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받는 입장에서 부담스럽고 필요하지 않아서 예의 있게 거절을 했음에도 이들은 강한 분노를 느끼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들에게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듯 위험한 질투를 하는 사람은 정작 상대에게 필요한 호의를 주는 게 아니라 부담스럽게 과한 호의를 쥐어주려는 것에 매우 집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질투하는 상대로 하여금 시시각각 청기백기 게임을 시키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는데요. 청기백기 게임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게임으로 이 게임은 단순히 청기 올려, 백기 올려가 아니라 다양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청기 올려, 청기 올리지 마,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내리지 말고, 청기 올려 등으로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임입니다. 이처럼 위험한 질투를 하는 사람은 질투받는 상대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어느 날 갑작스런 칭찬을 하다가 똑같은 내용으로 갑자기 심한 비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똑같은 특징에 관해 칭찬을 했다가 어느 날은 비하를 한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질투를 하는 상대는 질투받는 상대에게 넌 어쩜 그렇게 운동을 잘하니? 라고 추켜세우다가 며칠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야 운동 좀 해라 넌 왜 이렇게 운동신경이 둔하니? 라며 매우 못마땅해합니다. 똑같은 건데 전혀 다른 평가를 극단적으로 내린다는 것이죠. 이건 칭찬을 했을 때 이들의 목적이 상대를 칭찬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질투하는 상대가 내심 자신을 칭찬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칭찬을 해줬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질투하는 상대에게 넌 왜 이렇게 잘생겼니? 네 차 너무 고급스럽다. 네 집 정말 좋다. 라고 칭찬하는 이면에는 선배님이 더 잘생기셨습니다. 선배님 차가 훨씬 고급입니다. 선배님 집이 제일입니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비하를 할 때는 깎아내릴 때가 사실 이들의 진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칭찬을 했을 때 재빨리 더 높이고 추켜세워주지 않으면 이들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절대 질투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데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청기백기 게임을 하듯 대화하는 것에는 상대를 자기 입맛에 맞춰서 올렸다 내렸다 하고 싶은 마음, 조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인간관계는 줄타기처럼 매우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좋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만큼 반대의 가면을 쓰느라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 그만큼 상대에 대한 분노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결국엔 상대를 파괴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질투하던 친구를 죽이고 그 남편을 차지한 살인사건 역시 이러한 심리에서 기반한 실제 사건이죠. 결국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 아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질투하는 사람을 친구로 가까이 두면 삶은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끊지 못할까요? 그것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군가 우리를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하면 그 원인을 우리에게서만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을 속으로 질투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불만 있는 듯한 표정과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은 상대에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에게서만 그 이유를 찾으려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무언가 잘못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위험한 사람을 계속 곁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는 이유, 위험한 신호를 읽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모두 가까운 사람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여러분 자신에게서만 찾으려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요구들은 흥이 나게 되고 더 자신 있는 태도로 여러분에게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위험한 사람에게서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 갑자기 모순적인 태도, 여러분을 비행기 태웠다가 갑자기 추락시키는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 마음을 주눅들게 할 때, 여러분이 정말 잘못을 해서 상대를 기분 상하게 했을 거라고 상상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위험한 심리가 있을지 모른다는 추측을 해보라는 것이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할 수 없고 누군가 여러분을 좋아한다는 게 꼭 좋은 일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겉으로 아끼는 척하고 좋아하는 척하는 사람에게 쉽게 속고 여러분의 자리,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 것은 우리가 좋아함을 받는 것,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해야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 편안한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 이런 위험한 질투심을 가진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가까이 들이지도 않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